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입니다. 저는 에듀위너스의 손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웃음교육 전문가인 고아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0세부터 120세까지 맞춤형 웃음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아라 강사라고 합니다. 특히 또 요새 최근에 방송 출연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자격증 과정도 하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오, 그러면 이 자격증 과정은 주요 프로그램은 그럼 어떤 거예요? 궁금한 게 그러면 웃음치료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케어센터? 저런 데를 내가 지원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구글을 많이 검색해서 계속 웃음치료 강사 모집 그거를 매일매일 검색해서 끊임없이 이제 전화해보고 그냥 이력서도 넣어보고 와. 이미 지원 끝났더라도 계속 넣어보는 거죠. 전화해보고 가보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많은 강의를 하시고 많은 교육생분들도 만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피드백 많이 받잖아요. 기억에 남는 좀 교육생들의 피드백 같은 거 있어요? 그냥 강사님 강의 듣고 나니까 나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 말이 가장 좀 짜릿한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대면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사실 줌 채팅방으로 이제 보통 후기들을 받잖아요. 나 이제 한번 실컷 늙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또 살 힘이 생겨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요즘은 그런 게 좀 가장 짜릿하고 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비대면으로 네네네, 아무래도. 비대면은 좀 제한이 많나요?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요 차이는 있죠. 말을 못 들으니까 우리가 보통 하울링 때문에 음소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치 우리가 얼쉬구 하면 절쉬구 하는 것처럼 그 호흡이 있어야 저도 더 에너지틱하게 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웃음 같은 경우는 서로 호흡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비대면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비대면에서는 최대한 활동적인 것도 많이 하시나요? 그럼요. 웃음 핵심은 어쨌든 좀 동작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냥 입만 여는 것보다는 몸 동작을 추가해 주셔야 더 시원해요. 그리고 동작을 움직이기 때문에 비언어를 이렇게 활성화하면 감정도 변화하거든요. 우리 막 신나면 아! 이렇게 하잖아요. 웃음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대면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손 올리시고요.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교육생들도 정말 많이 만나시고 강의를 하시다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도 사실 많을 것 같은 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근데도 목 살리겠다고 마이크를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니어 집단에서 귀가 찢어질 것 같다고 컴플레인 심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것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마이크를 잡았으면 목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그 컨트롤이 너무 신나다 보니까 여기도 큰데 마이크까지 잡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청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화를 시끄러!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좀 강의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름 좀 톤이 조금 일정하게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처음 강의하던 1년차, 2년차, 3년차는 톤도 높았어요. 지금보다 더.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좀 흥분했어. 워워. 이렇게 내리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1, 2, 3년차는 거의 막 경주마처럼 브레이크가 안 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스피치 학원도 다녀보고 하면서 조금 많이 컨트롤이 이게 나름 되는 상황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개업 강의 가서는 내가 지금 썩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하다 보면 그냥 싫은 거죠, 제가. 가끔 계시면 앞에서 일부러 핸드폰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주무시거나 나 별로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걸 자꾸 이렇게 어필하실 때 그럴 때는 저도 강의를 잘 끝마쳐야 되니까 그분이 없는 것처럼 좀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일부러 빼고 양 사이드로 질문을 한다던가. 나는 예전에 이제 강의 한 4, 5년 전에 그런 분들 보이면 너무 싫은 거야. 더 시켰거든. 막 책상 툭 치면서 뭐 질문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내가 100% 만족시키려는 약간 욕심이었던 것도 그게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강사님의 강의 컨텐츠를 우리 듣고 있는 그 구독자분들에게 한 줄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쨌든 저 혼자만의 약간 브랜딩할 때도 많이 쓰긴 하는데 진짜 웃음 테라피는 진짜 가장 나부터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10년 동안 교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좀 기쁨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표현을 좀 해보고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좀 숨구멍이 좀 트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웃음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막간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활동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핵심은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옆으로 찢어져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웃음을 짓는데도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입을 많이 쓰면 좀 더 피곤해요. 그래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팁은 광대 근육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얼굴에서 유일하게 광대뼈만 뇌랑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다, 그게 성립이 되려면요, 광대 근육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진짜 매 순간마다 항상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상태, 얼굴은 광대 승차를 유지하면서 몸을 든다. 저 따라해 보세요. 자, 이거를 구경을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몸 동작을 일단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광대까지 올린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요, 웃음소리를 하나 넣어보는 거죠. 요것만 했는데도 저 벌써 시원하거든요. 나 이거 이왕 본 김에 나 진짜 좀 오늘 좀 힐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와 보세요. 손을 올린 상태에서요, 웃음소리를 최대한 길게 한번 끌어볼게요. 보시면 웃음도 결국 호흡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 여기에서 이제 길게 끌어와서 광대 근육에도 집중해 주시고, 지금처럼 하 소리를 길게 넣어주시면 심폐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땀이 나요. 적당한 열이 나야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처음부터 하하하하하하. 자, 웃음 길게 시작. 쉽진 않은데요, 하고 나면 시원해요. 실제로 몸이 건강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체온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항상 차다고요. 근데 웃음은 가장 손쉽게 몸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음 치료 강사 또 웃음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꾸준히 사실 강사들은 계속 배우잖아요. 현재 또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사실은 정말 강사 초반만 하더라도 배움 중독에 걸린 것처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올해는 사회복지사랑 평생교육사를 이제 최근에 취득을 했고요. 평생교육사를 이제 실습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오늘 일단 1년 만에 또 업그레이드 된 장소에서 이렇게 예진 강사님과 함께 예티투두 채널에 또 나올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2021년은 거의 이제 끝나가다 보니까 2022년 고 스마일 고아라 강사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책임지고 웃음을 전달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 스마일 채널 그리고 저희 애티튜드 채널 좋아요와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